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. 어느 날 섬광처럼 선문 명답. 요 서 있는 자리가 아버님 산소예요. 청량산. 아, 청량산. 청량산. 네.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있어요, 이 사진이. 아버님 산소에서 본 앞에 청량산. 네. 여기 좋죠, 그렇죠? 최근 무렵이라 그림자도 아주 이르게 잡혀있네요. 이 사진에다 매칭을 시킨 거룩이 어디로 가십니까? 왼쪽, 오른쪽, 저는 오른쪽으로 가시다. 여기 이제 표지 사진인데 첫날 첫 커트예요. 아~ 제가 경기도 처음 가가지고 네. 이 사진을 보고 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?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. 네. 부모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기억 어떤 게 있으세요? 저는 뭐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저기 우리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거부했던 생각이 제가요? 어디 저기 저 선거 사무실 앞에 길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장관님 좋아하게 됐어요. 저는 이렇게 직감 같은 게 있는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사실은 뒤끝도 없고요. 네. 그 투명한 사람들이거든요. 자, 박수. 네. 네. 근데 이름 진짜 잘 지었어요. 이게 훨씬 낫습니다. 선문 명답 명문선답. 네. 오케이, 같이 갑시다. 제가 확실한 손님이에요. 그리고 맞아요. 저는 친구랑 그리고 팔이랑 그리고 캡션을 달아놨는데 이게 다 이제 후보님 어록이라고. 어록은 아니고 제가 한 말이긴 한데 어록. 재밌게 이게 네. 그림하고 이걸 글을 잘 맞췄다. 그렇죠. 음악 좋아하세요? 들으려고 가죠. 저는 스트레스를 사실 음악 듣는 걸로 해소를 많이 해요. 근데 제가 곡을 하나 선물할게요. 오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You Raise Me Up. 아, 그야 너무나 많이 듣죠. 네. You Raise Me Up. 따라라라라라. 그 곡을 불렀던 사람이 자기 꿈이 오페라 가수였어요.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빵 굽는 제빵사가 네. 돼요.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빵을 굽다가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서 거리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님하고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. 감사합니다. 아, 또 그런 깊은 의미까지. 네. 아, 고맙습니다. 국민 말 잘 듣는 이재명 되겠습니다. 국민들한테 생각되어지는 것 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. 실제로 제가 말 매우 잘 듣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.